네, 이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이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꽃 가운데 하나가 물망초라고 하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이게 물망초의 꽃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망초의 이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하게 된 데는 어떤 슬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중세에 독일의 한 그런 루돌프라고 하는 기사와 금발의 미녀인 베트라라고 하는 그이 젊은 한 쌍이 독일의 도노우강가를 사랑을 속삭이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가에 보니까 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꽃을 보고 이 베르타가 너무너무 그 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인인 루돌프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비탈진 강가에 있는데 애인을 위해서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꽃을 꺾어가지고 바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밑에 흙더미가 무너져가지고 도노우 강으로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물살이 세가지고 거기서 헤엄쳐 나오려고 하는데 헤엄쳐 나오질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필사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헤엄쳐 나오질 못하고 계속 떠내려가니까 베스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막 강가로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경류에 지친 이 루돌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손에 들고 있던 이 꽃을 베르타를 향해서 던지면서 포케미나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를 잊지 말아줘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그만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한 송이 꽃을 이렇게 선물하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사를 지낸 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베르타는 슬픔에 젖어서 그 꽃을 거기에 무덤에다 심으면서 이 꽃의 이름을 물망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물망초라는 것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잊지 않아 주기를 다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높거나 저명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여 주면은 굉장히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전혀 뜻밖의 인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의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정말 그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6,000명이 하나의 군단으로 되어 있고, 1,000명 단위로 6개의 그런 어떤 대대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거기에 다시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또 장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는 바로 로마의 어떤 식민지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라는 곳의 본국으로부터 이달리아 대라는 그런 부대, 우리가 무슨 옛날에 월남에 부르는 청룡부대, 뭐 지금은 또 어디 소말리아에 또뭐 청해부대 이런 부대를 보내듯이 이달리아 대라는 그런 부대 이름으로 파병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천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너무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욥바의 무두장이라는 말은 뭐냐, 가죽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죽 장사 사업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지시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단순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것은 더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시거나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집은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말고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 평신도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신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번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천국에 주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딱 이렇게 등을 돌아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저 현 누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이제 아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한국에 누구 권사입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를 기억지 못한다, 그런 거. 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은 서울의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말씀하면서 그 목사님은 아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도 모른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유 은사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137년 역사 가운데 그만큼 신유 은사가 강한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헌금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영혼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화하고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은 다 명의를 어떻게 하냐, 북한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액을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갔더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 모른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줘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고넬료는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달리아 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로마는 이 고넬료가 있을 때 황제를 신이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 천황을 갖다가 신이라고 해요.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막 이제 순교하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때 이 로마의 황제들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원래 다신교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 땅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는 곳에, 거기에 로마의 유대 총독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파병을 나와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아 내가 믿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첫째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나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좀 이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매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들으셨대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뭐냐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분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기억하시고요. 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고.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어떤 아들을 제일 부모가 아끼냐면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 아들을 가장 아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기록해놓고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본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말은 뭐냐면 의로운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암병 걸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 방사선 치료라는 게 빛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방사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태양이신 그분이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서 병으로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밖에 나와서 막 뛰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뛰노 기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여러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나.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여기 보면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슬람 이게 이슬람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봤죠. 뭐냐면 이 사람들 또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은 딱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이 되면 메카 자기들의 그 성지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막 공항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서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인천공항이든지 다른 데 어디 큰 국제공항 이런 데를 때 전부 다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엎져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원래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제3시, 6시, 9시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3시, 6시, 9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천사의 방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정말 한 번씩 나왔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전에 알던 사람인데 전혀 연락이 안 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잊어버려가지고 있잖아요. 누군지 잘 몰라. 날마다 통화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하면 금방 알죠. 금방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어쩌다 어려운 일 생겨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어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혹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 그 이렇게 쭉 성이 있고 사대문 있고 있잖아요. 성곽이 있고. 그런데 그 성, 이 성벽 위에다 뭐를 만드네? 다 이 파수꾼을 세워놔, 거기에.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을.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나.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 이 나라를 뭐 북한이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나쁜 이런 것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인 파수꾼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이게 뭐예요? 주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선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고넬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구제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섬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고. 자,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보면 그래요. 유대의 요파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다비다라는 예수님 믿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자,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지어 그래가지고 바느질 하고 이 옷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요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걸 듣고 사람을 보내 청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우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비다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다비다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리치 않아서 너희가 이제까지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사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게 24장 25장인데 거기 보면 25장 예수님 재림하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면은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을 해요. 근데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는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예요. 그래가지고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구별해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운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과 어떤 병 중에 있는 사람들, 헐벗음, 굶주림, 그리고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면 안 돼요. 염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걸 외면한 사람들이요. 양들은 어떤 사람? 그거를 보고 그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든 그 사람을 돌아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년왕국의 극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적은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고 막 그래서 주일날 또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한 명도 안 나오니까 눈물로 하루 종일 있었다는 이런 분도 있고요. 3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런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지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럽니다. 목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그래도 몇십 명 됐는데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이분이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제 뭐 한 달 반 이렇게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끝났는데 금식이 끝났는데 원래 조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조기를 사줄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문자를 어떻게 해서 잘못 보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2만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금식한 목사님 지금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이제 1층에서 기도한 6시쯤 됐는데 식사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식사 안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선한 사마리아에 있죠. 거기서 30만 원을 주라고 하고 봉투를 담고 그리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뭐 금식했다 어쩌나 그런 얘기 들었다는 얘기 안 하고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저기 평양 저 끝에 가면 뭐 한양 한정식이라고 옛날에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을 그 식사를 대접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백악관 비싼가요 거기가? 뭐 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가. 거기 그게 먹고 싶었다네. 그래서 이제 거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냥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 금식하는데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드리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왔어요. 근데 곳곳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개척교회들이 임대료도 잘 못 내고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 어려운 또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지금 고넬료도 왜 주님이 기억하셨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한테 억압을 하고 막 포악한 짓 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구제하고 돕고 이런 일에 앞장서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한번 봐야 됩니다. 나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물건을 뺏기고 피를 흘려서 쓰러져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목사가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야 여기 나도 여기서 강도 만날지 모르니 하면서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누가 지나 레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보니까 강도를 만나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몰라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장사차 지나가다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평상시 자기들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잘됐다. 네가 마땅히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려서 가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자기에 있는 것으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감싸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 간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사업이 바쁘니까 잘 돌봐주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다 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 자기 동족이라고?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선을 행한 자가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웃들, 이런 선교사나 목회자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도와야 됩니다.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여러분 도와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 선한 사마리아이라는 게 천일 장학회 이런 게 있잖아요. 천국 일꾼을 키운다 해가지고 장학금을 기증을 받아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선교회가 있고 선한 사마리아회라는 아까 말씀드린 건 선한 사마리아는 거기서 따와가지고 장학 아니 그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런 그 선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어떤 그 기부를 받아서 어떤 분은 5천 원 하는 분도 있고 만 원 하는 분도 있고 2만 원 하는 분, 3만 원, 5만 원 아마 많이 하신 분이 한 10만 원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이제 매월 기증을 받아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된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 어려운 성도들 이런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가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비싼 것은 몇만 원이에요 한 끼에.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걸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런 분들에게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도와주면 목사님들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선한 사마리아에 좀 많이 좀 기부 좀 해 주십시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선한 사마리아 어디 한번 회장님 일어나 봐요. 누가 회장님이에요? 어디 계신가?
예? 누구요? 아, 그러면 어떤 부회장님, 총무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들 이름을, 아니, 사람을 알아야 뭐 돕지. 저희가 총무님, 부회장님은? 아, 여기 계시고. 지금 우리 강덕기 안수집사님은, 네, 여기에 이제 조성순 권사님, 저희가 총무님이신데, 네, 앉으십시오. 저분들한테 좀 많이 내가, 나도 좀 기증하기, 기부하겠으면 좀 하세요, 여러분. 강덕기 안수집사님은 그 아마 지금 어디 선박회사에 근무해가지고 낮에 못 오시고 저녁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고 도우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아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돕지 않으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면요, 하나님 외면하신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막 내가 도와주는, 그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갚아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었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식사하는데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향유를 옥합이라고 하는 이제 유리로 된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향유를 비싼 향유를 담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옥합을 탁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딱 쫙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받을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 뭐냐면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주일날 빼고 일해가지고 모은 돈 그 정도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 있고 20만 원 있고 30만 원짜리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2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되겠어요? 1년 동안 모으면은. 그 정도로 비싼 강이 나온 걸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니까 제자들이 아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왜 이걸 허비하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 어째 저 여자를 괴롭게 한 자가 내게 대해 좋은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뭐를 했습니까? 저가 내 장사를 내게 장례를 준비했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비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한 것 주님은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아멘. 백배나 받되 핍박을 받죠. 그리고 내세에 뭐를 주신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생에서 백배 내생에서 영생의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권사님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네가 어디서 왔니 나는 알지 못한다고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모른다 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은요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98년 7월 24일 날 양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올 때 제가 첫 번째 음성이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성령 운동한 거, 기도 운동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상한 소리도 듣고 막 그랬거든. 그때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네가 그 성령 운동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신다면 이 생명이 천 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은 그보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주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